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마감 시황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좀 시장의 예측과 조금 다른, 그리고 시장의 보편적인 상황과 좀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죠. 자, 뭔가 하면요, 간단하게 먼저 해외시장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그것이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장중에 다우존스 선물이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0.85까지 빠졌었고 퍼센테이지.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도 0.07%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0.07% 지금 하락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급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 초 탈출 팁 12. 풋옵션 개인이 한 10매덕 20억 가까이 사고 있었는데 이거 30억 40억 늘어나는지 여부 체크하라 했거든요. 50억 샀어요. 그럼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물, 야, 많이 던졌는데 8000개약 가까이, 그죠? 7500개약 가까이, 그죠? 땡기면서 시장 견인했고, 이건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선물은 45분까지 하니까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3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같이 들어오면 참 좋았을 법한데 기관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자, 환율이 1200원대에서 오늘 급격하게 밑으로 쳐졌어요. 자, 그러면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방송을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알아듣기 좋게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1200원대에서는 2011년 이후로 통계를 내보면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왔더라 하는 자료를, 그죠?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외국계 매수가 막 들어오거든요. 지금 희한하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 환율 대비했을 때 그때 지수 상황, 그 이전에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1200원 이상 올라간 것이 몇 번 안 되는데, 1250원은 금융 쇼크라든지 이런 아주 큰 상황에서만 발생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1200원 이상 잘 넘어가지 않고 1200원대에서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다, 그거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의견도 제시했고요. 여기서 미국이 밑으로 쳐질 거라는 의견도 그대로 제시했고요. 정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일 날려드렸습니다. 풀빵으로 지르시죠. 자, 풀빵으로 질러라 한 이후에 그냥 대박 날랐습니다. 찔끔 간 게 아니라 최고 강하게 최근에. 그것은 채팅방에, 유료 채팅방 인원들을 다 아시고 무료 채팅방에도 또 날려드렸죠. 그죠? 왜? 증거를 안 보여드리면 다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36일 올랐고요. 좀 더 좁혀서 보면 여기서 36일 올랐고 34일 조정받았고 32일째 지금 매치되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날짜가 얼추얼추 다 맞아떨었으니까 올라가도 이상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 올라가도 될 만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올라간 걸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죠? 물론 지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100% 의견도 드렸다가 시장이 반등할 것 같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그냥 안 있는다고요. 다시 풀베팅해서 시장 상승하는 거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발빠른 대처를 할 줄 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만큼의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그만한 분석 능력이 안 된다든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자, 추천했던 종목들 그냥 벌었습니다. 그죠? 대림산업 4.3%, 뭐 현대차 자동차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G 사야 된댔어요. 딴 거 다 비실비실해도 사 한 거 이거는 5%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덕전자 딱 기다렸다. 그죠? 천천히 뭐 한번 짚어가 보죠.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아, 저, 뭐야,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가장 괜찮다 했습니다. 그죠? 그냥 날라가요. 위로 4.3%. 그죠? 기관 행위 싹쓸이 들어왔습니다. 쌍끌이. 자, 더 홀딩 할 겁니다. 왜? 안 밀리니까. 전고점 목표치까지 왔거든요. 10만 8천 원 여기. 그러나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간다면 더 강한, 랠리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마지막 오늘 정도에 못 잡았다면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이제 주식을 좀 할 줄 안다면 못 따라옵니다. 왜냐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장대 양봉을 박았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로 전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온 거 확인했고, 오늘 기관도 같이 들어왔다. 자, 현대차도 이거 보십시오. 전고점 인근까지 갔거든요. 잘 가고 있고, 지금 살만한 거 현대차, 자동차가, 그죠? 강세기 때문에 살만한 것 중에 현대차가 가장 괜찮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관세 부분에, 반대급부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 뉴스 보고 접근한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강세예요. 강세예요. 기아차는 낙폭 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니까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좀 시원찮고요. 현대차 같이 빠졌다가 대번 돌아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 죽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 죽네요. 그죠? 그런 것을 파악해낼 줄 아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추가 상승 노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9만 2천원권 여기가 저항권인데, 자, 어떻게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밀리는지 여부, 밀릴 때 크게 밀리는지 여부, 아니면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 잘 받는지 여부 체크하려 했는데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그럼 던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홀딩. 홀딩 오긴 드렸습니다. 자, 이제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 상황 체크하시면 돼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가볍게 20일 정도 지지하는 정도면 20일권 지지하는 정도면 그죠? 별 무리 없고 18만 8천 여기 정도. 그렇지 않고 강하게 랠리에 해버린다면 그냥 홀딩이죠.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았네요. 홀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9만 2천원에 던져라 그랬고요. 여기 안 던져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언제 또 사라 했다? 여기 사라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5% 이상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18만 3천원이니까 이제 만원 올랐어요. 5% 넘게 올랐습니다. 한 6%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 포인트 이런 걸 잡아낼 줄 안다면 그죠? 사고 팔고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 사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잘 모른다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덕전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고 5G 딴 건 막 날아가는데 접근할 만한 건 대덕전자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인근부터 기다렸어요. 여기 딱 눌려만 주라 매수하겠다 왔길래 샀습니다. 바로 그냥 4.7% 올라갑니다. 이렇게 핵심 맥을 좀 알고 있다. 맥을 알고 있다. 그것이, 그죠? 확률이 아주 높은 맥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샘표는 빼놨는데, 샘표도 한번 보실래요? 샘표도 어디서 샀느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여기 스트레이트로 밀렸으니까, 여기 사면 올라간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뿐입니까? 폐기물 관련, 그죠? 인선 ENT, 폐기물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산다? 잠깐만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확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확 무너지길래 목표치만큼 딱 넣고 확 무너지길래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급락하는 거 잡는 것도 이렇게 지지권이 있고 강한 상승했던 종목을 사고 싶을 때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이런 꼭대기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 그냥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KMW 이런 거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누가 여기 0.5% 먹고 뭐 올렸던데, 보너스 났다고. 그죠? 자, 만약에 또 들이댔다면 박살나는 겁니다. 칭찬 절대 해줄 수 없어요. 그런 거. 그죠? 칭찬해 줄수 없어요. 왜? 꼭대기 중에 꼭대기 들어가가지고 그 찔끔 먹어가지고, 그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하락 팍팍팍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먹어냈다. 그것도 칭찬할 수 없어요. 뭐? 스튜디오 주래곤. 여기서 홍기 이제 술 마시러 간것 같은데, 홍기야 또니 깐다잉. 까는 건 아니고 여기서 샀다고 해서 되게 뭐라 했거든요. 운 좋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팔아냈어요. 안 팔아냈으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하향하니까, 우하향.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된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아, 상승 초입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 한개더 나오는데, 그거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핸드폰 관련되어 있는 지문 인식, 이런, 쪽이 핸드폰 부품주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YSL과 더불어서 슈퍼리마 매수에 들어갔고, 5%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플러스고, 기관 내용이 쌍끌이. 헌기, 아직 안 나갔네? 딱 8시까지만 듣는다더니, 응? 없는 줄 알고 깠잖아, 응? 정신, 곧잘 들어야 돼, 그거. 그거 중요한 내용이야. 자, 경롱. 오늘 비교적 남북 경협이 별로 오늘 간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오늘 많이 간 종목들이 내일도 같이 가면 좋긴 한데, 그거 약간 주춤할 때 바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롱 사라 그랬어요. 물론, 사라는 단가에서는 좀 빠졌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사라는 단가보다 올라갔습니다. 추천했는데, 그죠? 쌤쌤입니다, 거의. 그죠? 이거 내일이라도 한번 쑥 순환매 들어오면 플러스 충분히 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급도 그렇고 이게 추세가 탄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플러스 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형이 원래 까이면서 크는 거야. 형이 애정이 있으니까 다 답을 해주지. 응? 짚어줘. 위닉스 중심권에서 사라고 그랬잖아. 그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홍기는 어떻게? 또 간다. 여기 밑에 볼벤 밑에서 사서 볼벤 중심까지 먹으러 갑니다. 이랬잖아. 그거 안 된다고. 형 봐봐. 볼벤 중심에서 사서 20일 중심에서 사서 볼벤 상단까지 먹으러 갈 거야. 상단보다는 여기 60일까지. 왜? 요거 패턴을 이제 사고 팔고 좀 하면서 패턴을 익혔거든. 뭐? 이게 좀 바다닥 끓여. 한5% 뛰기는 충분히 잘 나와. 그리고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또좀 눌리면 또5% 뛰기 먹고. 사고 팔고 하기 딱 좋다. 이게 공기청정기, 제습기, 그리고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부품 등등등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이거 접근했고 퍼펙트하게 또 맞아떨어졌어요. 위닉스 헌기 이거 가지고 있던 것 같았는데 이거. 자, 이게 이제 아프리카가 좀 새로운 평소에 잘 제시 안 하는 기법을 이제 쓴 거예요. 뭐? 자, 아프리카를 집어넣고 싶었어. 자, 왜? 너무 잘 가는 거야. 여기 사야 돼요. 그런데 쭉 20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와, 이거를 주워 담아야 되겠는데 했는데 시장이 출렁하면서 이게 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지지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63,000원 깨지면 칼 손절할 사람 매수. 매수했고 올라갑니다.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왔네요. 자, 올라간다면 7만 원권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한 종목은 한번 출렁할 때 바로 깨지기보다는 이거 개별 악재가 아니고 시장이 출렁거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반등하고 이평선 이게 조금 이렇게 간격을 좁히러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왔다 갔다 내지는 밑으로 처지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할때 적당히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새로운 평소하고는 잘안 하는 고점 보이지만 그거 여기 단기 아 여기 박스권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각오하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닥터K가 최근에 할수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하고 있어요. 할수 있는 거두번 먹고 나왔다. 할수 있는 거 모든 거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네. 아프리카 TV, 그죠? YSL 여기 살수 있다 했습니다. 왜? 자, 강하게
갖고 확 빠졌는데 대번 들어올리죠. 챙겨 먹었고요. 나 죽지 않겠어. 여기 딱 지지대지 않습니까? 4.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기가 내고 쌍클이. 5G 앤드 휴대폰. 주파수 필터. 그죠? 주파수 필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접근 가능했고. 현대모비스. 이거, 현대자동차가 위로 붕 갔기 때문에 손가락 빨고 있는 우리 레이안님을 위해서. 레이안님, 현대차 못 샀으면 현대모비스라도 줍줍. 죽 일단 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일단 멕시코에 공장도 있다고는 뭐 합니다만 국내에 거의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현대 부품 납품하지 않습니까? 거의 독보적이에요.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포트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골라 잡으라고요. 제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다? 네 종목이면 네 종목, 다섯 종목이 다섯 종목. 이 포트로 끌고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갈수 있는 종목들 뻔히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도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쫙쫙쫙쫙쫙 안내해드리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라. 그렇다고 남몰라라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지장 제시해드린 부분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좀 하시고 여기 안에서 적당하니 잘 저도 컨트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잘할수 있어요. 신나게 이야기하고 막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혼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 외국인 들어왔네. 그죠? 여기 지지권입니다. 강하게 반등 나오면 충분히 플러스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케이 하이닉스 사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사 그랬어. 여기서 포인트 보십시오. 올라타고 눌려주고 사 올라가고 이 포인트를 잡아내면 돼. 이 포인트 이거 여러분들 딴거다 필요 없다고요. 그죠? 자꾸 뭐 너무 밑에 이거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닥터키 할수 있는 거다 동원한댔습니다. 왜? 마음을 좀 다쳤습니다. 닥터키 자존심에도 상처가 좀 났고요. 할수 있는 거다 동원할 겁니다. 눌림목 떡쭉사 올라간다니까요. 자, 이거는 무슨 기법? 낙폭과 대 스트레이트로 밀렸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죠? 그럼 반등 한번 나온다고 여기. 그럼 뭐 어떻게? 여기 64,00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 가고 있으면 하면 돼요.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료 채팅방에도 경롱하고 하이닉스하고 추천드렸습니다. 사자마자 지금 올라갑니다. 7만 원까지 노려볼 거예요. 아니, 위닉스, 아, 잠깐 놀래라. 아이, 와이솔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와이솔, 애드님만 먹고 팔았다 그랬어. 상처받았어요, 저, 시린이.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구 지키자 했어요. 독수리 오영재 돼가지고. 그죠? 지켜야죠. 자, 그래서 할줄 아는 거다 동원한다. 전부 다 동원한다. 이왜 샀을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 중에서도 그죠?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기전자 들어온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갈거 아니까 여기서 그냥 눌림목에서 사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섣불러요. 그죠? 저항권이기 때문에 저항 돌파하는 거딱 보고 눌림목 사 퍼펙트. 아씨, 발음 너무 꼬았다. 세월아, 혹시 보고 있니? 발음 너무 꼬는 경향 있지? 조심할게. 자, 여기 바로 사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레이아님, LG 생활건강도 있었다 했던 것 같은데? 까먹은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도 사하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돌파해내면 위로 가거든요? 그죠? 여기 딱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품 중에서는 LG 생활건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시원찮아요. 이건 좀 시원찮습니다.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은 여기 딱 지키지 않습니까? 사자마자 3% 먹고 딱 기다렸다 다시 사. 그리고 딱 올라갑니다. LG도 있죠. 본인보다 제가 더잘 알아요. 이거 양봉 장대 양봉 아닙니까? 딱 올라가면 이거 먹을 거 있어. 딱 먹고 나옵니다. 이것도. 자,
LG전자도 괜찮다 그랬고, 날라갑니다. 호텔신라 이것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한양행. 야, 이거 손절했는데, 씨, 이거 우리 프로스권까지 올라왔네. 짜증나게. 그죠? 자, 시리님, 이거 단타 해볼까요? 단타 노. 그죠? 여기 저항이 지금 몇개 있습니까? 이평선. 이 뭐라고요? 고압선. 머리 타요. 요새 제가 두발 관리 좀 하고 있는데요. 와, 제가 머리숱이, 이, 속된 표현, 소갈머리라죠. 윗머리하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리고 머리가, 윗머리는 안 자라요. 뒷머리는 지금 어깨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죠? 뒷머리하고 옆머리 어깨를 넘어서는데 앞머리 안 자랍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 두피에 신경 쓰고 있는데, 탈모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여기 고압선이라고 머리 몇개안 남은 거다 타요. 지익 이런 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차라리 상황을 봐서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필딱 받으면 17,500 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갈 확률이 한 60%로 훨씬 더 높다 생각합니다.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 기관에 쌍꺼리 돌았네 경로. 그죠? 자, 다른 남북 경협에 비해서 경릉이 추세가 좋아요. 현대건설 아직 멀었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 닥터케인 이렇게 항상 일관적입니다. 저항권에 있는 거잘안 해요. 그죠?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거 할 만하네. 이거 올라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있습니다만, 그죠? 우상향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그뭐 조그만 그뭐 무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있거든요.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판단해 봤을 때 남북 경협 한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빠진대. 와 미치겠어요. 머리 많이 빠집니다. 신경도 많이 쓰지. 그러니까 담배 많이 피지. 그러니까 머리 많이 빠져요. 자, 그래서 닥터K가 자동차주가 차고 괜찮다 말하는 거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5G 괜찮다 있고 딱 기다렸다가 와이소라고 대덕전자 이런 거딱 사자마자 줍줍줍 그냥 가는 거고요. 욕심 부리면서 이 꼭대기 있는 거 죽을 줄 모르고 이런 거안 산다고요. 밑으로 한번더 쳐집니다. 이거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오늘 5G 이거 대덕전자 차익 실현 아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왜 5G가 전체적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왜안 던졌다? 유료방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5G가 빠지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는데 대덕전자는 코스피예요. 그래서 그리고 할 만한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 몇개 없어요. 추세가 딱 보면. 그래서 버텼습니다. 한번더갈수 있어요. 다른 애들이 이제 조정 받을 때 얘가 못 갔거든. 이게 업종 내 순환매. 그죠? 와이소라고 이런 애들이 못 갔거든요. 위에 있던 애들이 신나게 갈때못 갔다고요. 오이 솔루션 이런 거갈때못 갔죠? 이거는 화웨이 향 때문에 박살 났고요. 자, KMW 이런 게 이런 모양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잖아. 와이솔 접근하겠다. 별로 못 오른 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덕전자 접근하겠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목 같은 업종 군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갔을 때이 업종 내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거든요. 다 같이 못 갔다면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게 제약바이오가 그런 게좀 많아요. 오늘은 다 같이 갔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갈때 다른 종목 못 가는 경우 있고 다른 종목 가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못 가는 경우 제약바이오에서 그 순환매 제법 많이 나와요. 인디아프. 대북주 나도 뭐 크게 관심 안 가졌는데 저거 정도는 경롱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 듭니다. 자, 포인트는 뭐다? 너무 이상한 데 사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런 데 꼭대기 사면 힘들어요. 아무리 지 아무리 좋아도, 그죠? 삼성전자도 지 아무리 우리나라 1등이라도 여기 200, 옛날에 280만 대, 여기 꼭다리 올라가 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쭉 올라 보십시오. 그죠? 100만원에서 280만 간 겁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 사니까 힘들죠. 아직도 안 왔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280만 저기. 그죠? 아직도 이거 삼성전자 저는 아직도 사라 소리 안 합니다. 왜? 여기 올라타야 사라 그러죠. 그죠? 여기 올라타니까 사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4만, 4, 거의 꼭대기에서 팔아. 최고 꼭대기. 4만 8천원권, 7천원권에. 그죠? 못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팔아. 그죠? 사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죠? 사가요 누가 물어봐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아직 하락 추세니까. 그런데 LG전자는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가장 괜찮을 수 있다 했어요? 가장 잘 가네. 그죠? 일요일 방송 보셨죠?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추세를 상승 추세 하는 걸 해라. 그 상승 추세 중에 저기 꼭다리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적절히 상승 초입 내지는 눌림목 줄 때 상승 초입 지금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잖아요. 눌림목 주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상승 초입에 따라갈 때는 조정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눌림목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따라가요. 부담돼서. 근데 눌림목 딱 주고 나면 이제 지지권이 딱 형성되기 때문에 딱 돌파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메커니즘 잘 알아놓으시고 그게 매수 포인트가 닥터케이가 좀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 중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도 말씀드렸고 신세계는 갈 수도 있는데 저항권이 많이 있으니까 경롱을 많이 담아놨다면 내일 아침 보죠. 내일 아침 보고 적당하니. 근데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풀로 질러라 했는데. 신세계 지금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잘하면 상방으로 뛰어요. 기관외국인 같이 들어왔습니다. 필라코리아 이거 미국 관세전쟁 할 때 좀 안 좋다 그랬는데 후든 전 동의 못하겠어요. 뉴스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여기는 뭐 관세전쟁 안 했단 말입니까? 뉴스를 지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그냥. 그죠? 여기는 관세전쟁 안 했습니까? 잘 올라가네. 여기 내려가는 거 그냥 차익 실현 물량 정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미국과 중국과의 뭐 무역전쟁 심화로 빠진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가에 뭘 팔았다고요? 아 신세계 종가에 팔았으니까 내일 또 한번 더 해볼까 이 말이에요. 일단 대기. 그 앞전에 팔았으면 좋았잖아. 그죠? 그땐 좀 바빴던 것 같으니까 인정.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스뱅크하고 키움뱅크가 나가리 되는 바람에 반대급부로 조금 반사이익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딱 매수포인트 일단 나왔거든요. 오텍 SK텔레콤 더 지켜봅니다. 삼성중공업 더 지켜보고요. 자 밑에 있을수록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 관심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군으로 있는 겁니다. 풀무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요 이거. 그죠? 어차피 음식료 별로예요. 뺍니다 그냥. 아까 뺄라고 하다가 뜨문뜨문 했는데 자 삼성증권 이거 딱 돌파 시그널 나왔거든요. 일단은 한번 넣어놔 보고요. 전기차 이거는 그냥 자리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일단 넣어놨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하고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셀트리온은 20일 권역 저항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니까 양호하다. 20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여러분들 단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는데 내 단가 잊어버리십시오. 내 단가 잊어버리시라고. 여기 강하게 돌파 계속 지속되면 홀딩 그거 아니고 갔다가 튕겨내려거나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막 밀리죠.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기다렸다가 20일 지지되고 여기처럼 왔다갔다 좀 하고 난 다음에 상방향으로 턴하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도 가져야 된다. 일단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만 약속하죠. 뭔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수한 매수 단가 잊어버리십시오. 정식 그 격언에 있죠. 내가 매수한 단가 잊어버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그널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내 단가가 여기 23만 원이니까 여기 20만 원 와도 저항권인데 팔아야 될 자리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손실 중이라고 안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주가가 눈에 보이는 대로 공부가 돼 있다면 여기 저항권이라는 게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다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다 저항입니다. 20만 원 위로. 여기 올라갔다 튕겨내려면 던져야죠. 그리고 다시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분봉해서 이렇게 포인트 넣거나 하면 사놓으면 되는데 내가 손실 중이라고 안 던지면 안 된다. 자, 그거 하나 약속하시고요. 저는 제가 제시한 추천주의 가격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시그널 바로바로 즉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조금만 더 가면 더 먹을 수 있는데, 내지는 조금만 반등하면 충분히 플러스권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욕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했고요. 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제시했던 추천주 가격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대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제가 보이는 대로 위험한 상황 되면 줄이고 잘 먹었고 챙겨야 될 상황 되면 잘 챙기고 과감하게 사 들어가야 된다면 사 들어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1부는 오늘 마감 시황 한번 해봤고요. 자, 2부는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하고 있는데요. 2승 연승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3승을 할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봉 매매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 되니까요.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